아이한테 보냈던 수가 있지요. 그거였네요? 리포트. 뭐 1점 다 해. 어 리콜밖에 리콜도 다 안 했고 매칭이랑 테스트 기록이 없네요. 그렇죠. 네. 자, 이것들 다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자 먼저 문장 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있냐고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두유. 두유. Do you? Do you want it? Do you have a food open? 그렇죠. Do you have a pet? 라고 꼭 물음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have의 뜻은? 가지다. 그렇죠. 가지다. 그럼 무슨 시예요? 암기가 하나씩. 하나씩. 다른 것도 하세요? 네? 어, 자신 있는, 있으면 시험 치고, 자신 없으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씩이면 안에 뭐가 숨어있죠? 비도. 아니죠. 두가 숨어있다 했죠. 파. 두의 뜻이 뭐라 했죠? 두의 뜻이 하다라 했어요. 하다기 때문에 모든 하다씩 속에 두가 숨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표현할 거예요. 너는 가지고 있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너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뭡니까? You have a pet.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 지금. You have a pet.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니가 아니고 너는 가지고 있다. 너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근데 이거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를 이렇게 꺼내서 Do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죠? 네. 발로 차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는 You have a pet죠. 근데 너는 애완동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You have not? You don't have a pet. You don't have a pet. 내가 하나만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저희 저 어머니 이렇게 입거나 이러는데 Do you have a pet? 네,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네, 그래서 어, 나 갖고 있어. Yes, I do. Yes, I have a parrot. 그렇죠. I have a parrot. Parrot 쓰기 연습했나요? 아니요. 네, 쓰기 연습도 이제 해야 돼요. 집에서 공책 같은 거, 직장 같은 거 할 수 있고. 네. 네. 해죠, 해. 자, 그 다음에 parrot. Parrot.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두는 뭐라고 했냐면 yes, I. 앞에서 상대방이 네. 뭐라고 물었냐면 Do you have a pet? 그렇지. Do you have a pet? 이렇게 물었죠. 네. Yes, I do는 뭐라고 했냐면 yes, I have a pet. 되시는 거예요. Do는 do 대신에 뭘 써낸다? Yes, I have a pet. Have. 뜻이 뭐고? 가지다. 뜻이라고. 하다시. 그러니까 have a pe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do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okay, I have a parrot. Okay. Yes, I do. I have a parrot. 계속해서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Okay. 그래서 그래 나 갖고 있어. 나 동물 갖고 있어. Yes, I do. Yes. I do. I have. Goldfish. Gold. 그다음에 fish. 그렇죠. Okay. 그래서 두는 뭐든 좋았다. Have a pet. 그렇죠. Do you have a pet? Yes, I do. Yes, I have a pet. I have a goldfish. 그러니까 어는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죠. 분부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어요. 분부어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큰일 나죠. 경찰한테 잡혀가죠. 왜요? 왜 했냐 그럼 잘 셀 수 있으니까. 거드핏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어? 거드핏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데 하나면 어를 써줘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어? Yes, I do. I have a goldfish. Okay, 그래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Okay,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한다? 어, 그래 갖고 있어. 난 햄스터도 갖고 있어. Yes, I do. 무슨 반응을 했죠?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그렇죠. I have a hamster too. Yeah, 햄스터 몇 마리? 한 마리. 그래서 햄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나간 또한 마찬가지로 가보자.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이게 틀린 거 좀 고칠게요. 네, 그래서 쓰기하고 아 시험 좀 냈죠? 네. 네 쉬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했고요. 오만지 시험지 받으세요. 어? 이게 왜 여기 있죠? 그다음에 예빈이 일치 정지 대마. 네 저 빨리 해야 돼요. 왜요? 저 있잖아요. 오늘 제 동생이 있잖아요.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 해야 돼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박씨 후원만 한 거예요?